우와, 하늘이 뿌옇서 더 그래 보였습니다. 두 장르가 동시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 역사 장르고 여기는 어허? 이쪽은 SF 장르. 야. 배 지나간다. 두 장르 사이로 황푸강이 흐릅니다. 아, 여기 중간에 이제 강이 있었구나. 강 서쪽 역사 장르를 살펴볼까요? 아편 전쟁에서 영국이 이겼잖아요. 이후 열강들이 상하이로 몰려들었고 지금 저렇게 조명빨 발휘 중인 서양식 건물들이 들어섰죠. 정말 대조적으로 정말 오, 다르다. 어, 너무 희한해. 어 유럽이네. 어 중국이네. 어 유럽이네. 야 고개 하나로 그냥.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과거하고 현재가 함께 있고 그지. 그러니까. 서양하고 동양이 함께 있고. 굴욕적인 역사 현장이 관광 명소가 됐는데 지금부터가 진짜 역사 얘기입니다. 여길 가봤거나 앞으로 갈 사람들 모두 주목. 우리야 뭐 이제 비행기 타고 왔지만. 옛날에 그 독립운동한 분들이 배를 타고 왔으면 이쪽으로 제일 먼저 들어오셨을 때나? 그렇지. 망명했을 때 출발해가지고 들어온 곳이 바로 이제 상하이가 되는 거지. 어 그러면 여기다가 첫 발을 디뎠을 수도 그럴 있겠다. 수도 있지. 그치? 우리가 디딘 곳에서. 우리 땅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었던 애국지사들은 육로로 바닷길로 이곳에 왔습니다. 개항 이후 변화의 바람이 몰아치던 황푸강 부두에 첫 발을 디뎠죠. 그들에게 상하이는 조국을 되찾는 희망의 기지였습니다. 상하이 여기 포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그 최초의 그 암살 시도 사건이 있었어. 여기서? 어. 그게 바로 의열단. 의열단 알지? 의열단. 의열 밀양사람 김원봉이요.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조승우. 아 그래 조승우. 그지. 어, 조승우가 암살 맞네. 밀양 사람 나 김원봉이요. 딱 그게 나오잖아. 맞아. 어. 밀정에서는 그, 이병헌 씨가 어. 또 그 역할하고. 어. 그 김원봉 씨가 만든 어. 그 의열 단원 중에 한 명이 김익상. 조선 총독부에 폭탄 딱 던졌던 그런 인물. 아. 그리고 유유히 빠져나와가지고 잡히지도 않고 아. 유유히 빠져나왔던. 일제의 식민 통치 기구인 조선 총독부에. 전기공으로 위장 잠입한 뒤 폭탄을 던진 김익상.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사히 살아 돌아온 김익상. 더욱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몸을 숨기고 지냈을 법한데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아서 바로 이 상하이에서 다시 폭탄을 들었던 겁니다. 일본 육군 대장 다나카 기이치가 배를 타고 상하이로 들어온다는 첩보에 의열단원 오성륜 이종암과 함께 황풍항으로 향했던 거죠. 세 발의 총성. 명중을 했어? 아, 실패했지. 이제. 아, 아쉽지만 그래도 그게 육군대장 단학과를 지금 저격하려고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어, 이곳에서 지금 어떤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어. 것들을 이제 세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아. 기회였던 거지. 이번에는 붙잡혔습니다. 군법 재판에 넘겨졌고 사형을 언도받았죠. 다시 한번 얘기지만 여기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또는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조국의 독립을 열망하면서 자신의 꿈을 펼쳤던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공간이었다는 사실. 이것도 한번 좀 꼭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혹시 상하이를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로만 알고 계신가요? 이곳은 독립을 열망했던 이들이 목숨을 바쳐 싸웠던 역사의 현장입니다.